네, 안녕하세요. 눈물걸록입니다. 원래는 덴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휴, 제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계획대로 안 사는데. 일단은 마음에도 없는 마키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키마 펌하고요. 일단 피부색으로 한번 가보시죠. 피부색은 R에 179에 G에 130, B에 109에요. 그리고 몸은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근육량은 일부러 제가 표준으로 줬어요. 근데 마키마가 왜 보면은 전체적으로 몸매가 약간 좀 여성스럽게 이렇게 좀 약간 굴곡진 모습이 보이지 애가 좀 땅땅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안 들거든요. 근데 애가 뭐 열심히 막 운동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도 안 보이고, 예, 뭐 살찔 것 같으니까 좀 적당히 먹어야겠다 그런 캐릭터? 이게 작중에서 마키마가 보면 술을 좀 먹어요. 주당이라는 걸 약간 감안을 해보면 약간 술로 인한 좀 살크업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근육은 주지 않았습니다. 얼굴로 가시죠. 골격은 6번입니다. 이 마키마가 보면은 사실 이게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모르겠지만 골격이 조금 진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6번을 줬고 성별 이미지는 제가 다른 여자 캐릭터들 만들 때는 170이 아니라 막 희망은 200까지도 줬는데, 마키마는 약간 좀 날카로워요, 생긴 게. 그래서 170 줬고요. 그리고 얼굴 밸런스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120, 150, 115, 63, 96이고요. 미간은 47, 180, 128, 93, 96, 100 정도 됩니다. 마키마 만드는데 아주, 얘는 근데 생각보다 근데 또 어렵지는 않았어요. 애가 약간 좀 은근히 좀 이목구비가 진하고 좀 서구적이라서 뭐, 조금 서구적인 캐릭터 만들 때는 엘들링 커마가 조금 유리하긴 해요. 예. 그리고 눈이치는 90, 160, 220, 100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콧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근데 꿀피부네요.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154에 143, 196, 155, 146, 170, 144인데, 이게 커마 슬랏 값이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그 마키마가 보면은 생긴 게좀 이쁘다기보다는 조금 무난한 캐릭터라는 걸알 수가 있죠. 뭐, 값의 어떤 레벨 값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콧방울 쪽은, 그러니까 코는 이제 128, 47, 170 정도가 무난합니다. 뺨은 이제 88, 99. 얘가 은근히 보면은 성인, 다 자란 어떤 성인 여성의 어떤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은근히 좀 광대는 있어요. 저 약간 좀 얀데레 같은 저 눈빛부터 해서, 근데 저 눈매를 살리려면 이 광대 쪽에서 좀 곡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뺨과 뺨 굴곡도 그렇고요. 그리고 입술은 얘가 보면은 입이 약간 얼음처럼 약간 좀 조금, 얘도 좀 조그매요. 애가 좀 입가를 보면 좀 애가 좀 쌀쌀 맞게 생겼는데 얘가 또 근데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어요. 이게 얍실해요, 약간.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값을 줬습니다. 입술 같은 경우도. 그 입술이 아니라 입 모양 같은 경우는 얘는 완전 입이 고양이 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강아지 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얘가 좀 얼굴이 그렇더라고요. 마키마가 만들어 보니까 좀 생긴 게 되게 기묘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값을 줬고요. 턱끝 위치는 이제 128에서 106, 128, 125, 133, 120, 128이고요. 위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턱이 결국에는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급이고 뭐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힘들어요. 예. 이, 왜냐면은 이 옵션 프리셋 값이 좀 작아요. 변화 폭이. 근데 좀 약간 바리에이션이 좀 컸으면 모르겠는데 얘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포인트는 줘야겠는데. 머리카락은 24입니다. 얘가 약간 좀 꽁지머리인데, 마키마는 정중앙 머리를 이렇게 저기 삽엽충처럼 저렇게 묶은 머리는 아니고, 댕기머리가 아니라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쳐져 있는데, 유사한 머리카락이 이거 말고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나씩 꾸몄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색은 205에서 49, 41. 그러니까 얘는 완전 빨간 머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핑크도 아니에요. 이 캐릭터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 제가 눈에 포토샵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속된 말로, 대갈샵, 내 머릿속에 포토샵, 이제 눈깔샵, 내 눈으로 대충 만든 포토샵? 그 RGB 아래 몇값뭐 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딱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커마보다 머리카락색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한것 같네요. 머리카락 곽택이랑 뿌리의 어두움은 120, 110 이렇게 120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제 눈썹은 10번. 10번이 참 이게 단골이에요. 역해 만들 때. 그리고 10번 눈썹이 좀 미형이에요. 되게 무난하면서. 근데 106에 23, 10 정도에서 눈썹 색을 설정해 주세요. 왜냐면 눈썹 색은 항상 머리카락보다 한참 짙고 어두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너무 막 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165에 128 정도 주시고, 수염은 당연히 없어요. 여자니까. 근데 이제 속눈썹은 그냥 4번인데, 이게 체인소맨에 나오는 역해들 보면은 아랫 속눈썹도 되게 애들이 짙어요. 다른 게 없어요. 속눈썹이 이렇게 짙은 커마 옵션은 프리셋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4번을 줬고요. 근데 마키마가 눈화장이 막 요사스러운 캐릭터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검은색이에요. 얘가 얼굴은 또 수수해요. 그래서 그냥 검정 줘버렸고요. 눈동자 크기는 255 줬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색은 193에 144, 56 이제 건프라 색으로 치면은 스타라이트 골드 색으로 이렇게 줬는데 되게 좀 밝죠? 이제 이 베이스는 이렇게 깔아주고 탁함은 30값 주고 여기다 이제 빨강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약간 이제 악마의 어떤 타락한 눈 같은 그런 느낌에다 약간 파장형 눈 있잖아요. 이렇게 마키마 눈이 보면 약간 좀 파장형이에요. 이게 좀 화형, 방사형으로 생겼는데, 근데 그나마 유사하게 묘사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골드로 줘버리면 그것도 좀 웃기니까 이게 값을 줄이면은 완전 다른 캐릭터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황금색이 돼버리지만 이렇게 해야지 약간 그 특유의 그런 얀데레 같은 눈동자를 적게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얘는 6번 골격이다 보니까 이제 눈 0점이 안 맞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3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8에서 그냥 기본값을 줬고 피부는 뭐그 얘는 보면은 다크서클이 없어요. 그래서 눈끈을 아예 옵션을 아예 없앴고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55, 255 줬고 왜냐면 모공하고 피부의 윤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사람 같은 느낌을 주려면은 당연히 이제 피부에 기름기, 윤기가 있어야 되고, 모공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공이 있어야 사람이 티가 납니다. 그것도 그것대로 이뻐요. 화장은 제가 값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기본 값에서. 왜냐면 이 캐릭터는 마키마가 가만 보면 막 화장하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베이스로 승부 본다는 그런 느낌인지라, 그렇게 해서 제가 꾸며놨고요. 그냥 이거, 그냥 이대로 냅두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된 거냐면은 제가 이거 마키마 이거 베이스 만들 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은 거짓말 하나 못하고 이렇게 보시면 기본 외모 있잖아요. 자세한 외모 말고 외모란에서 전사 얼굴 있죠? 이거 베이스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화장 이거 기준으로 해서 화장 그 코스메틱 옵션에서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이 전사 얼굴이 되게 못생긴 거 아시죠? 이게 원래는. 저게 마키마가 됐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솔직히. 제가 실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미야자키가 역해를 너무 좀 왜곡되게 만든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컷만 이렇게 맞추고, 예, 천사의 악마한테서 칼을 빌렸죠? 1년을 사용했는지, 100년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수면 칼을 꺼냈어요. 보시면 마키마가 이래요. 불 앞에, 화톡불이래. 장작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과 같고요. 머리카락, 왜, 지금도 보면 엘든링은 참 머리카락이 이게 카탈로그가 몇개 없어요, 프리셋이.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이제 은은한 촛불 밑에서도 보면은 마키마가 그래요. 아니 근데 그나마 비슷하게 만든 건 솔직히 마키마 닮은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여담이지만 이게 지금 제가 좀 억지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마키마는 머리가 까맣잖아. 이게 빨갛잖아요. 근데 나인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나인타 마키마랑 똑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팔레트 스왑이에요. 예. 나이타 되는 거예요. 허둑! 하면서 이제 나이타 됐죠. 근데 눈썹은 제가 깜빡하고 못 건드렸는데 눈썹도 그냥 까맣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면. 근데 졸지에 이게 나이타도 만들었네. 아, 눈썹 어딨어, 이거 색깔. 깜장으로 바꿔주면 돼요. 나이타 되는 거예요. 나이타는 눈썹하고 머리카락이 까매요. 근데 눈동자는 똑같아요. 저 얀데레 눈동자 저거. 근데 솔직히 아까 그 마키마 그 빨간 머리보다 나이타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체인소맨이 마키마보다는 나이타를 밀어주는 느낌인데 나이타 몸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담이지 하여튼 TMI지만 예, 좀 마키마가 좀 뒷방 할망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상으로 TMI는 좀 마치고 커마에 대해서도 예, 주저리를 좀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벤지를 만들어 갖고 나타날게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